우리가 오늘 밤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이런 이 장애물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그런 굉장한 여러 가지 이 전략이 있어요. 사탄이 그걸 막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네모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론 부분.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각가지 방법으로 방해한다.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 속임을 당하고 그 축복이 지연되거나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전략을 알고 그것을 대비한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여기 바닥이 나가지고 한 200만에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다가 이제 하나의 본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이게 갈라졌을 때 그 바닥에서 주온 12개의 돌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을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제 일곱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 하니까 그 군대를 보냈다 여기서 패배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첫 번째 그 얻은 거기서 이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첫 것은 바쳐야 되는데 그걸 아간이 몰래 이제 탐욕으로 훔쳐가지고 숨겨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이 또 어떠니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큰 패배를 했는데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해서 아이성 이제 이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고 이 성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정복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내용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제단을 쌓고 선포한 그런 일인데 거기 이제 그 내용을 그림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제 푸른 초목이 무성하죠. 여기는 이렇게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유명한 그런 신학자는 여기가 원형 극장처럼 돼 있다 그러는데 이 이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한쪽에는 에발산에다가 6지파를 한쪽에는 그리심산에다 6지파를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오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습인데 현재도 여기는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쪽에 에발산은 어떻게 완전히 이건 나무가 없는 이런 민둥산. 이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여기서 축복의 말씀,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 예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그 삶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서 울창하고 무성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이 민둥산인 에발산처럼 이렇게 된다는 시각적인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오늘 공부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산 일.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다 뭐를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 한번 8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지금 어떻게 그 수많은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고 눈앞에 그 가나안 부족들이 호시탄탐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 전쟁의 와중에 가나안 땅 중앙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다. 8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거기까지만 나왔나요?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다듬지 않는 돌로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자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제단은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이게 뭐 예배 제단, 기도의 제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성막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이거 오늘날로 하면 뭐하고 하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제물을 드리고 뭐를 했습니까?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네, 예배를.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겼어요. 네, 돌에 새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런 그 가나안 땅의 중앙에다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중심부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삶의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시 말씀해.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돌에 새기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 이것은 교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이며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말씀을 돌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순간에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어떻게 돼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중심은 항상 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바로 그들의 코앞에 원수와 대적들이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할지 모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까봐 위험하니까 교회 안 오고 비대면,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예배의 중심, 이 신앙의 중심은 예배이고 그 다음에 예배의 또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은 가장 또 예배에서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심산의 그런 무성한 나무처럼 축복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사람은 에발산의 민둥산이 된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걸 잊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교회가 중심적인, 교회가 중심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올 때도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주변에가 어떻게 돼?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진을 치고 왔잖아요. 그 주변으로 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딱 진을 치고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이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중심,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 성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족속의 기만체. 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어디로 왔냐 그러면은 길갈로 와요. 계속 이제 다시 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여기가 이제 그리심상 그거 안 나오네.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길갈로, 여기 길갈이 본부니까 여기에 이제 와 있는데, 한 사람들이 사신의 모양을 하고 한 무리가 이제 이 길갈 본부로 여리고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가. 아이 점령하고 이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다시 길갈로 왔는데, 여기 한 무리였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히 족속의 기브온, 여기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뭐를 들었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거대한 천홍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다 여기를 불태우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겁을 낸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같이 이들하고 대적했다가는 완전히 우리도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꾀를 내가지고 이 길갈로 이제 찾아온 거예요. 뭘 화친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랬던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 그 기브온 족속의 기만체. 길갈로 본부로 여호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9장 3절 보겠습니다.
기본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죠. 기본 주민. 예, 기본은 굉장히 가나안 땅에서도 상당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아이에 행한 그 일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걸 듣고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찾아온 목적이 뭐냐? 그러면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와가지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사실은 바로 그 옆에서 와놓고 왜냐하면 이제 그 가나안 부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어린아이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가나안 부족은 다 멸절을 시키라겠어요. 왜? 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엄청난 시험과 올무에 들기 때문에 그 근본이 악한 거기는 이제 가나안 이 사람들이 원래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 이런 죄악이 가득한 아주 악독한 족속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려두지 말고 어린아이들까지 완전히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듣고 자기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제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와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서북쪽으로 9.6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본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고 생존을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였는가? 근데 바로 가까이서 왔는데 어떻게 이제 멀리 선 것처럼 속였는가? 9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주머니 전대죠. 그 전대를 다 낡은 거 그 다음에 가죽 포도주 부대가 다 낡고 헤어지고 찢어진 거 그 다음에 떡은 곰팡이 난 거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다 달아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엄청나게 긴 여행을 해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왔죠.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또 어떻게 했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여기 보면 먼 나라에서 왔는데 가까운 데서 왔다면 이게 정체가 드러나니까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문과 하나님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 다음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사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이와 여리고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면 금방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는 애굽에서 행한 일 그리고 벌써 오래전에 그 바산왕 옥과 헤브론한 시온에 대해서 그 행한 일들을 그거를 듣고 우리는 지금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인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져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예, 어떻게 해요? 자기들 지금 뭐 와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올 때 그 떡이 막 뜨끈뜨끈한 거였는데 이게 다 말라져서 곰팡이가 피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로들이 가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올 때는 다 이게 새 거였는데 너무 여행을 오랫동안 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낡아지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아니 모습도 그러고 이런 걸 보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사기꾼들이 말 잘하잖아요. 원래 진짜 가짜를 진짜같이 말해. 네. 얼마나 사기꾼들은 매너도 좋고 말을 잘하는. 근데 이 지금 이 기본족 속이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들을 속이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이제 감추고 여호수아를 이제 속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자, 실수를 합니다. 구약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야,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곰팡이 난 떡을 뭐 양식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취하고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대. 이게 심각하거든.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냥 판단하고 아 진짜 그러겠구나 하고 조약을 딱 맺고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 이름으로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언약을 이게 맹세를 딱 하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거 엄청난 지금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막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당신들 말이야 제대로 알아보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죽이라는 족속을 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냐고 이제 하면서 야 너무 이제 뭐 여호수아도 당황하고 놀랬겠죠. 어떻게 알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실수를 또 선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죽일 수는 없는 거야. 안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 긷는 자들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이제 실수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실수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은 그것을 선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실수했다 해서 막 그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제일 안 좋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얽매여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람. 옛날에 내가 이런 짓을 했었는데 아니면 옛날에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옛날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해 너희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가라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날에 안 좋은 것도 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쌓아놓은 공로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공로 내세우면서
여러분 그래도 안 되고 과거에 어떤 허물이나 실수나 이런 게 있어도 거기에 얽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 새로운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 이 사탄의 전략.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의미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이 젖과 꿀은 땅을 가만히 있으면 얻은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막 이걸 계속 정복해가지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네, 그냥 아우 하나님 주시면 축복받고 안 주시면 뭐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해? 적극적이고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 열정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의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악한 자들을 여기 보면 이제 대적을 한다고 합니다. 자, 9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의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막 이제 회의를 하고 모여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저들에게 이 땅을 빼앗기고 기업으로 줄 수 없다.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싸우자.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는데 사탄이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 그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얻으려고 축복을 못 받도록 싸움을 하고 회방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마귀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확 어떤 여러분의 일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냐?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이걸 조종하고 있는 악마, 이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축복을 못 받게 해야 되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내가 사업하는데 뭘 축복을 받는데 이게 방해하는 건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어때? 이제 사탄이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이 보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 사람은 보니까 뭐 믿음이 강하고 싸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마귀가 못 넘어뜨리겠다 이런 사람 어때? 위장 전술, 기만술을 써요. 마귀는 어떻게 돼? 위장하고 기만수를 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천부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장전술로 화친을 가장해가지고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주민이 여리고와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왔잖아요. 뭐를 한 거예요? 위장전술을 쓴 거죠. 기만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생존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살고 있으면 그 땅을 넘겨주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경우에는 막 우리에게 대적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못 받게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막 굉장히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그런 어떤 아주 우리와 친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각가지 그런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사탄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에게 속은 사건이 주는 교훈.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에 속았잖아요. 근데 왜 속았냐? 이게 방심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이 사탄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 애를 공격하고 방심하면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낼 때 보면 마귀로 틈탈 기회를 뭐 하지 말아라? 주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또 그 뭐 가정에 틈탈 기회를 주면 가정에 틈타서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생기는 교회도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면 그 교회 틈타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 방심했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나서 좀 방심했어. 그러다가 여리고 정복하고는 자만심에 빠졌다가 큰 낭패를 당했는데 여기서는 방심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조금 더 방심하면 돼. 그 다음에 2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혹은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을 보고 그거를 다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진짜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잖아요.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 속아 넘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사기꾼에게 당한 분들 막 이런 등등의 경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그런 어떤 막 사기꾼들은 가서 자기 것도 아닌데도 뭘 해요? 막 현장을 막 보여줘. 데리고 와가지고. 야, 그러면 어때요? 그 현장을 보고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어쩐다고 막 하면은요, 그게 넘어가지. 예전에 저도 어떤 사기꾼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집사님한테 한 분한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뭐를 정했냐면 이제 목포에 이렇게 이제 막 섬이라든가 또 어떤 제방 쌓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매립하는데 이런데 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쪽에 3호에 그 돌산이 있었는데 그 옆에 돌을 깨가지고 뭐 한다 해가지고 뭐 큰 회사 그걸 이렇게 이제 명함을 내밀면서 해가지고 그 우리 집사님한테 그 사업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집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갔어요. 이게 가능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까지 오라고 뭐 거기서 현대건설 개동 그 사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 1층에 커피숍에서 거기 누구 직원 내려오라고 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용이 주도하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친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니까 정말 그럴듯해. 또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어떻게 돼요? 근데 사업하려는데 이거 저기 하려면 일을 좀 하려면
돈이 1억만 필요하니까 좀 줘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1억을 어때? 빚내서라도 줘. 그 나중에 모르니까 어때? 아니야. 보고 내가 들었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럴듯하네 막. 아니 그 큰 회사 거기 가지고 거기서 뭐 거기 그 담당 뭐 동생이 무슨 뭘 하는데 뭐 전문가 상무를 하는데 내려가지고 뭐 하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래갖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속은지 몰라.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 여러분들이 100% 이거 되는 것 같아도 사람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여러분이 그 상황 보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기도 안 하고 해가지고 꼭 어떻게 돼요? 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제 굉장히 공격에 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험한 세월 많이 보내고 산전수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좀 덜해. 근데 계속 이렇게 뭐 순전하게만 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이런 걸 잘 모르거든. 그래서 금방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넘어가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물어보면은 진짜 속을 것도 안 속은데 아 그냥 그 말만 듣고 상황만 보고 있잖아요. 아 진짜겠다 하고 딱 도장 찍고 돈 주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아 보니까 겉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화가 감춰진 밭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나에게 그런 엄청난 좋은 기회가 왔어. 그게 어마어마한 그게 보화가 감춰져요. 그런데 에이 뭐 이게 뭐 돈 되겠어? 이게 뭐 나한테 뭐 축복이 되겠어? 딱 발로 차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엄청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에게 속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너희들이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혹은 말만 듣고 절대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꼭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사인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과 아모리 다섯 족속의 동맹군과의 싸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던 일이란 큰 전쟁이 이제 많은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한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큰 성읍인데 그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우리하고 한번 의논도 안 하고 지네들만 살겠다고 가서 이스라엘한테 화친을 맺고 종이 된다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이 기브온 족속 이놈들 먼저 손을 봐야 돼. 이것들을 먼저 처단을 해야 된다고. 저런 나쁜 놈들 우리를 배신한 저놈들 놔두면은 저것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큰 골칫거리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색이 주변에 있는 다섯 개의 성읍의 왕들한테 막 모이라게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이제 먼저 공격을 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10장 1절 5절에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계속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므로단 바람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네. 이제 한번 요단 건너가지고 여리고 아이 공격했잖아요. 그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여기 가서 이제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했죠. 돌로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 인데 좀 있으니까 돼. 기브온 족속이 어디로 왔어요? 이 길갈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죠. 속아가지고.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모리의 다섯 뒤에 걸 넘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 화친했다는 걸 듣고 여기 이제 뭐 나오죠? 예루살렘 왕 야르뭇 왕 이게 이제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왕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이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기브온 족속 이놈들을 먼저 다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간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아니 막 다섯 그 성읍의 연합 군대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그래서 어때요? 막 이 여기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막 긴급 타전을 한 거예요. 막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다섯 나라의 그런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다 지금 죽이려고 한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주라고 막 이제 여기 소식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가 다 붙일 것이다. 올라가라. 이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 군대가 오기 전에 완전히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막 밤낮으로 그걸 쉬지 않고 올라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다섯 개의 연합군을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그러니까는 이제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이 비탈길을 도망가는데 여기서 어때요? 하나님 막 큰 우박덩이를 놀래가지고 이들이 도망가는데 하늘에 내려가지고 우박에 맞아 막 죽어요. 얼마나 우박이 크는 거니? 근데 이들이 도망을 가버리면은 이게 해가 이제 보니까 질라고 해요. 그럼 지금 같으면 전쟁하면 현대전에서는 예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이라크를 공격할 때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는 그런 전쟁을 했는데 그 이제 골프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야간에 공격을 해요. 거기 지중해 그쪽에 있는 데서 막 순항 미사일을 쏘고 막 전폭기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밤에 어떻게 하냐 막 하늘에 조명탄을 쫙 어마어마하게 막 대낮같이 밝히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목표물을 비행기들이 가서 막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라크가 이 오일 달러를 가지고 군사력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죠. 그러면 그게 한 60초, 70초면은 서울에 날아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킬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삼축이라고 해서 그런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이 뭐 사드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우리가 이제 그 군사적인 그런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극초음속은 너무나 속도가 빠르니까 요격이 불가능해요. 요격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군사 전력 가운데, 전략 세우는 것 가운데 뭐 무슨 작게 뭐 이런 그 작전 개념이 있어.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외신 기자가 물어보니까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그런 징후가 보이면은 이제 정찰 그런
또 우리가 그 이제 그 항공 이런 그 정찰 자산들을 동원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뭐 탁구공만 한 것도 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던 군대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선제 타격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상대방에서는 전쟁광이다 막 이러는데 아니 그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군대에 지금 작전 개념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왜? 그거를 쏘면은 한 10분이나 뭐 이렇게 걸리면 우리가 얼른 빨리 해가지고 그 격추를 미사일로 해서 방어체계로 할 수 있는데 아 1분 만에 서울에 날아와서 그게 하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핵무기 하나 떨어지면 서울 이게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후가 보이면 어때요? 다른 방법은 없어. 선제 타격. 그러면 이제 우리 F-35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하고 이제 같이 해야 되겠죠. 그 F-35는 스텔스기니까 그거는 레이더에도 잘 안 걸리죠. 근데 그런다 해도 평양 주석군 가는데 몇 분 걸려요? 한 3분인가 몇 분 걸려. 그럼 거기서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아마 막 전쟁을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재밍이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비행기가 그걸 가면은요 쫙 그게 들어가면은 모든 거기 있는 레이더나 모든 전자장비가 다 먹통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 먼저 그 전자전기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들어가서 하고 아니면은 EMP탄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다가 몇 개 그걸 쏴버리면은 그게 모든 고열로 인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그런 시스템 전기를 다 녹여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뜨려버려서 핵무기를 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밖에 안 되죠. 예? 북한이 지금 우리는 핵도 없는 데다가 극초음속 적용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순항미사일 이런 거 이제 지금 뭐 사거리가 1500km 더 이제 뭐 하면 뭐 2000km도 가고 또 이제 3000km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현무 뭐 시리즈로 해가지고 쭉 해서 그거 핵무기급에 해당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극초음속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 여러분 어때요? 지금 현대전은 어떻게 돼요? 막 조명탄 쏴가지고 대낮까지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그 당시에는 이게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참 전쟁을 해가지고 이들을 막 완전히 쫓겨가는 이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섬멸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해가 져버리면 어때요? 이놈들이 다 어디 숨어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에론 골짜기에 멈출지어. 이야 여러분 태양이 지금 가고 있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아에론 골짜기 위에 멈춰라. 이거 진짜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해가 이제 안 줘요. 이걸 완전히 다 섬멸을 하죠. 숨어버리면 안 되니까 해가 져버리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 들으시네. 아멘. 아, 진짜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에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야,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죠. 그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이건 어디? 이 우주의 모든 어떤 그런 운동이 자전 공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 상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걸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새가족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들었을 거예요. 새가족 반에서 뭐예요? 없어진 하루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종일 해가 넘어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태양이 태양이 거의 종일 동안 이제 멈췄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 또 한 번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보니까 중년의 나이에요. 도저히 이런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간 뒤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이제 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기를 유언하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하고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딱 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랑한 종아,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너를 치료하여 네 생명을 15년간 연장시킨다고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왕궁으로 갔어요. 그러자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전하니까 히스기야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자기를 치료해가지고 15년 더 살게 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러면은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를 고쳐주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뭐를 표적을 보여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히스기야도 대단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의 일령표, 그게 뭐냐면 해시계예요. 그때는 해시계가 있었는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렇게 물러가게 되더라. 앞으로 가게 하고 뒤로, 앞으로 가는 건 자연의 이치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럼 태양이 이렇게 가던 것이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니 태양이 가던 게 10도를 뒤로 물러가 버려요. 뭐 지금 우리는 막 뭐 유성의 충돌 뭐 일어나면 지구에 뭐 어떤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이제 그 미국에 가면 메릴랜드에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 우주국이 있죠. 거기서 인공위성 아니 이제 그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보내려면은 이 우주의 궤도, 이게 태양계나 이런 것들의 궤도를 수천 년까지 다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돼서 컴퓨터에 그걸 입력을 해가지고 그걸 추적을 딱 하니까 하루가 이게 안 맞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로 또 하고 해도 안 맞아 이게 하루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연구소에 거기 항공우주국에 있던 어떤 직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태양이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물러 있었고 해가 10도가 물러간 적이 있다 그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찾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그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그걸 궤도 그때 그 연대기를 추정해 가지고요 그걸 딱 해가 이 중천에 머물렀다는 데고 10도 물러갔다 딱 하니까 10도 물러간 건 40분 그리고 중천에 머물렀다는 걸 23시간 20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딱 넣으니까 어떻게 모든 궤도가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대서 특필이된 거예요.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 과학으로도 증명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그 적들이 도망가 숨을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응답해 주셔서 여호사가 어떻게 돼? 완전히 이제 그 다섯 나라 그 연합군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뭐냐? 자, 야고보서 5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 보면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죠.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뭐 거기까지만입니까?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내었느냐 이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보세요. 자, 히스기야도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태양이 10도 물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여호수아가 기도한 명령기도, 명령기도 기본 위에 태양아 멈춰라, 아이론 골짜기에 달아 그리할지어다, 명령이에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왔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때요? 의인의 강구는 얼마나 역사는 이만한 기도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의인이 강구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그대로 된대요. 겨자씨가 얼마냐면 예전에 요즘 그런 거 안 생각해요. 볼펜 신같이 적어요. 그렇게 적어. 겨자씨가 진짜 적어. 근데 이 겨자씨 하늘만한 이런 볼펜 신같이 적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명하여 저를 옮기지나 하면 옮기는 그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자, 그 다음에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에는 한번 따라서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여기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기도의 능력을 너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도한다고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기도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너무 힘들어. 너무 커. 이건 병이 너무 심해서 기도한다고 고쳐지겠어? 이 문제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기도한다고? 아니 이게 믿음이 있다고 이걸 극복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믿음의 능력 그리고 의인이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해가 뒤로 물러가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가 믿음이 이제 있으면은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일. 자,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태양아 기본 위에 거기에 멈추라고 달아 아이론 골짜기 그리할지다. 이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생겨가지고 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할 때 막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 이 안에서 역사하고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지금 역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막 병든 사람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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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만 해. 근데 믿음이 있게 되면 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향하노니 이 더러운 병아 이 고통을 주는 병아 지금 즉시 예수 이름으로 향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어떤 환경의 문제 이런 게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잖아요. 그건 잠잠하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안 좋은 내 앞길에 막 풍파를 일으키는 이런 환경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향하노니 이 풍랑은 잔잔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하나님 저 풍랑이 잔잔하게 해주세요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잖아요.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가로막는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때로는 대적하여서 때로는 기만수를 써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속지 않으려면 어때요? 방심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것만 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분별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때로는 마귀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을 떼거리로 동원해가지고 그 지금 배후에서 다섯 나라의 그 동맹국들이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막 대여가고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원수 마귀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때로는 우리를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그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또 어떤 협력자들을 막 가서 힘들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깨워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그거 있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 나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해방됐잖아요. 종살해요. 그럼 여기 나오는데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다시 잡아가려고 했죠. 홍해를 건너 나왔어. 여기 나와서는 어떻게 돼요? 싸움이 별로 없었어. 여기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있었죠. 아말렉 족속과. 이게. 그러고는 여기서 뭐 별로 싸움은 없었어요. 싸움. 다 이제 뭐냐면 자신들이 막 그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겪는 그런 일들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여기 들어가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계속 싸워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축복이 가까우면요. 그만큼 마귀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 결사 저항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요. 꼭 막 해방해가지고 축복이 가까웠는데 시험 들게 하거나 어떤 문제로 이렇게 넘어지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축복을 쭉 또 저리 아주 시간이 한참 걸리게 또 그렇게 어디로 이제 밀쳐져 가버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저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웠는데 그 조금 참고 그걸 잘 견뎠으면 될 건데 그거 방심하거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있잖아요. 어떤 일로 시험이 들고 넘어져가지고 축복이 쭉 멀어져 버릴 거예요. 뭐 얼마나 여러분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다 가까웠다 하면은 우리는 마귀 역사가 더 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마찬가지, 가정에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마귀가 지금 역사하거나 이걸 깨어있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축복을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잘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꼭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